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음향 연구소 이한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2월 초에 꼬박 일주일을 앓고 왔어요. 목소리가 이제 좀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비견과 겁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견은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도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겁제라는 것은 일간과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서로 다른 것을 겁제라고 해요. 만약에 비견이 강한 아이다. 강하다는 것은 사주가 이렇게 여덟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일간이 만약에 어떤 오행과 어떤 글자가 있다고 했을 때 월에 오행이 같고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까지 같다라고 했을 때는 비견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월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월에 이 월 자체는 한 개만 있어도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월은 바로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견이 강하다. 내가 병정화 같은 불의 오행인데 사오미 월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비견이 강한 거죠. 비견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 사람, 내 식구, 내 부모님, 내 친구, 내 선생님, 이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 형성이 굉장히 강한 내가 아는 사람들, 즉 비견이 강하다는 것은 일단 내 편이라는 말로 대체가 가능하겠네요. 내 편이 많다, 내 편이 든든하다. 그렇다면 내가 내리는 이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내리는 판단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관심이 많아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장녀나 장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아이들의 기준에서 내 생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책임감이 좀 더 강하고 완벽한 사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런 식으로 롤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견이 강한 아이들이거든요. 닮고 싶어 하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과목이 있다. 그 과목을 맡은 선생님이 너무나도 나의 롤모델이다. 학습에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죠. 밀어붙이는 뚜렷한 주관과 또 추진력, 또 협동정신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이 비견이 강한 아이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보자면. 근데 비견이 약하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비견이 강했을 때는 책임감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알아서 잘 돼요. 그런데 알아서 잘 된다는 얘기는 잘못하면은 조급해지기 쉽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져야 해요. 급해지다 보면 실수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비견이 강한 아이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견이 약하다라는 것은 내 편이 부족해진다. 내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라는 뜻도 됩니다. 텐션을 높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비견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공부를 조금 챙겨줘야 하는 친구들을 이 아이들에게 배당을 해줘서 가르치게 함으로 이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포용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견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취하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무엇을 이 아이들이 스스로 체험을 하느냐. 직접 해봐야 시간 관리가 잘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시간 관리가 잘 되질 않아요. 왜냐? 비견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챙겨줘야 하거든요. 주변에서 챙겨준다는 얘기는 내가 짠 계획표에 맞춰서 내가 스스로 해나가기가 어려워진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직접 해봐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간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비견이 약한 아이들이 꼭 서포트를 받아야 좋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겁제가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겁제는 책임감을 어떤 승부, 꼭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나친 의식이 있어요. 이게 겁제가 강한 분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잘 보여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잘 넘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뭐 무엇이든지 좀 바른 말을 잘 하려는 경향이 있고 겁제가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막 잘 보려고 아부하는 것들도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반면에 겁제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동화가 되죠.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 쉽게 동화가 되고 또 경쟁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냥 지레 포기하는 경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대회가 있어요. 오디션이 있어요. 무서워요. 아, 다음에 해봐야지. 그냥
참가서만 내고 도망가 버려요. 겁재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럴 수가 있거든요. 겁재가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 책임감과 승부의식이 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을 해요. 비견이 강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이제 서두르게 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초조해진단 말이에요. 초조해지게 되면은 무엇이 중요한지가 또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겠죠. 겁재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죠. 싸우는 걸 싫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겁재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걸 해야 되나? 이 명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겁재가 약한 아이들에게 이제 좀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면 중요한 시험이 앞에 왔는데 번아웃 증상이 왔을 경우에는 방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명분이 다시 서지 않는다면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부터 다시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겁재가 약한 경우에는 무조건 칭찬해줘야 돼요. 전략을 짜실 때. 이걸 잘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는 꼭 성적이 아니라 장점은 이거구나.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칭찬과 격려를 해줘서 끌어올리셔야 돼요. 겁재가 약한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해서 돋볼 수 있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렇다면은 혼자서 공부하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았을 때 훨씬 효과가 높아집니다. 근데 겁재가 강한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겁재가 강한 아이들은 너무 지나치게 그 속에서 그 단체 속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결과를 내세우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워낙 목표가 뚜렷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결과만 바라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만족에서 그칠 수가 있거든요. 객관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기 만족에만 그칠 수가 있다는 얘기는 객관화가 잘 안 될 수가 있다. 공부만 하고 인문학적인 부분이 떨어지거나 인성은 등한시한 공부가 될 수가 있죠. 특히 겁재가 강한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결과로만 치닫지 않도록 중요한 반드시 인성 교육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겁재가 약한 아이들은 이것도 할 수 있어 라는 이 목표를 강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겁재가 강한 경우에는 목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타적인 부분들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걸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겁재가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겁재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너도 훌륭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격려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견이 강하고 비견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비견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관심과 책임감이 워낙 중요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어울림, 포용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비견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접 너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겁재가 강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결과에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과 함께 주변 사람들 속에서 이 아이가 충분히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겁재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속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이 아이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